내 분명 첫 팬미팅 장소는 번듯한 레스토랑이나 이벤트홀 같은 데서 허자고 혀쇼 안 했쇼. 그런데 비비롤 매장서 허자고? 총무님 좀 진정하시고 전화를 끊어보실래요? 뭐라고요? 꼬우면 네가 회장호라고? 아이고 참나. 할머니 저 둘인데요.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. 네. 아, 언니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지금 42년생, 62년생 두 할머니가 싸우는 거예요. 제 팬미팅 장소 정하는 문제로 두 분이서 며칠째 이러세요. 저희 할머니가 회장님, 이모님이 총무신데. 아, 내 말이 틀려 안 틀려? 어? 신인 가수 진도영 첫 팬미팅 장소인데 비비롤이 웬 말이냐고. 비비롤이. 아, 이모. 아직 회원수 30명도 안 되는데 레스토랑이나 이벤트홀은 오바지. 팬클럽 회원수가 문제요? 회원들의 충성도가 중요하지? 우리 도영아리 회원들은 하나같이 찐팬이요, 찐팬. 절 사랑하시는 왕찐팬 두 분의 마음은 잘 알지만 중간에서 제가 애로사항이 아주 많아요. 아이고, 우리 누님이 진서방 덕분에 아주 젊게 사시네. 팬클럽 활동도 하시고. 아이고, 아들이야. 아이고. 아니, 아이고. 우리 이러다가 이후 좀 사모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무슨 장사가 이렇게 아이고. 잘 돼. 이게 다 복덩이 동조 엄마 때문이지. 둘이 때문이요? 아니, 왜요? 응? 아이고, 몰라서 물어. 그 작년 개업식 날 그 급식 카드 들고 온 그 꼬맹이들,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서 그냥 다들 뭐 돈 찔러준다고 모여들다가, 아 그게 막 입소문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사람아. 동조 엄마는 나가도 복, 들어와도 복, 온통 복덩이야 복덩이. 아유, 덕분에 제 다리는 퉁퉁 붓네요. 진종일 매장에 서서 일하느라. 아이고, 여기 무슨 뭐 그냥 앉아서 일하는 사람 있냐. 팔순 어머니도 다 진종일 서서 일하시는데 참나. 아니 저기, 그리고 어머니, 아 이제 매장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요. 아 주방 직원이 둘이나 있는데. 아주 이 애미 두 다리 짱짱하니까 걱정 마. 아이고 참. 아 저기 그나저나 나영이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다.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더라고. 한번 가겠다니까 곧 외래에 있어서 서울 올라온다고. 못 오게 하네.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편지 한 장 써놓고 집 나가. 뭔 일 생길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.